예비 중3인데 애니고 특강을 들어야 하나요? 네, 꼭 들어야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초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드로잉이나 채색 또는 이제 2C를 전부 떼지 않은 학생들도 있으며 또는 특강부터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초 2C부터 기초 인체, 그리고 레이아웃, 프레임, 이런 전반적인 입시에 필요한 모든 이론을 이제 기초부터 심화까지 천천히 다 뜯어서 설명을 해줄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학생들과 또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특강을 듣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아마 본인이 여름 특강을 더 진행하게 되시거나 또는 학기 중에 계속 애니고를 준비하게 되실 때도 훨씬 수월하시게 되실 거예요. 기본기가 부족해도 특강을 바로 수강할 수 있나요? 네, 수강 가능하십니다. 기초가 부족해도 특강과 함께 기초를 같이 잡아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강에는 기초 드로잉 수업이 포함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특강도 기초 드로잉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다만 본강 때 평소 개별 진도 나가는 것과 다르게 조금 더 심화된 드로잉 수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니고나 예고를 꼭 가야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계에 진학하더라도 대학 입시는 문제가 없고요. 뭐 예고나 애니고를 준비하면서 얻는 경험이 대학 입시에 충분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하실 거면은 예고나 애니고를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예비 중3이 지금부터 준비해서 애니고에 갈 수 있나요? 보통 입시를 5월에서 6월 정도는 아무리 늦어도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오시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대신 기본기나 채색 같은 게 어느 정도 능숙하게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다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 1, 2학년 초등학생들도 들을 수 있나요? 아니요. 중학교 1, 2학년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은 거기에 맞춤 수업인 중등 취미반에서 수업을 진행하고요. 예비 중3 학생들만 수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예비 고3인데 특강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나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겨울 특강은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1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총 8주간 진행됩니다. 특강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특강은 1타임은 9시부터 12시 반, 그리고 2타임은 1시부터 5시, 그리고 본강은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됩니다. 겨울 특강 전에 레벨 테스트를 하나요? 아니요. 특강을 위한 레벨 테스트는 딱히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기본적인 드로잉 실력이나 창작 능력이 있다면 누구든지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론 수업보다는 실기 수업 비중이 더 높고요. 선생님과 상담 후에 고작, 글쓰기, 창작 수업 등 여러 가지 수업이 준비되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료는 직접 준비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연필과 수채화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드로잉의 스타일에 따라서 연필과 마카, 아크릴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특강 때는 본인이 써보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어요. 실기장에 본인 재료를 들고 가야 하기 때문에 본인 재료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플롯 스토리는 왜 배워야 하나요?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콘텐츠이죠.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스토리고 스토리의 구성은 플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스토리를 배우고 플롯을 익혀야 합니다. 공부와 그림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더해야 하나요? 한해고하고 경기해고 기준으로 잡으면 190 정도로 잡으시면 되고요. 이제 대입으로 보게 되시면 최소 5등급이면 좋겠지만 더 높은 등급일수록 좋습니다. 쌤, 특강을 꼭 들어야 할 이유, 메리트가 있나요? 일단 특강 같은 경우는 본강 때는 평소 자기 실력에 맞춰서 개별 진도를 진행하는 부분이 좀 더 많다면 특강은 실제로 입시에서 필요한 액기스를 쏙쏙 모아서 선생님들이 강의식 형식으로 커리큘럼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평소 학기 중에 들을 수 없었던 알찬 수업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특강을 들어야겠죠? 그러면 방학 동안 성적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할 텐데 공부와 그림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둬야 하나요? 이 질문은 진짜 제가 매 학기마다 듣는 질문인데요.
정말 많은 부모님들과 학생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저도 늘 비슷하게 답변을 드리는데 공부도 결국엔 학교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기는 너무 당연하게도 합격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하지만 공부랑 실기랑 병행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 부분을 시간을 확실하게 정해두고 진행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무조건 공부가 몇 등급이 나오기 전에는 그림은 안 그릴 거야, 혹은 뭐 그림에 매진해야 되니까 성적은 아예 준비를 안 해야지 라는 식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 잘못하다간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간을 정해둔다든지, 뭐 평일에는 그림 공부를 했으면 주말에는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쌤, 그러면 나만의 스타일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나만의 스타일, 요즘 입시에는 진짜 중요하게 필요한 부분들이죠. 특히나 요즘엔 기본기를 보는 뿐만 아니라 본인 학생들의 작가성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의성이나 독창성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 기준인데요. 이를 위해서 애니벅스에서는 특강이나 본강 수업 때마다 학생들이 어떤 스타일을 원하고 어떤 표현 방법을 쓰는 게 좋을지 개별 학생들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재료를 모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실기 종목이 많아지면서 일반 수채화로만 입시를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아크릴이나 마카, 뭐 펜으로만 입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다양한 재료를 쓰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애니벅스에서는 매년 겨울마다 새롭게 겨울특강 커리큘럼을 준비하면서 학생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 겨울특강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고등학생들은 플롯이나 스토리, 연출 위주로 커리큘럼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중학생들은 애니고 입시 커리큘럼을 위한 예비중3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으니 평소에 내가 스토리에 관심이 있었는데 아니면 뭐 애니고 입시에 관심이 있었는데 어떡하지 고민하고 계시던 분이라면 애니박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